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시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30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 규모의 긴급재난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 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직접 대출 창구에 천여 명 이상이 몰리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경인일보는 미래통합당의 인천 연수을 지역구 후보가 번복에 번복을 거듭한 끝에 민경욱 의원으로 선정된 가운데 황교안 대표와 공관위의 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의 원팀과 통합당의 심판, 정의당의 뉴딜 등 각 정당들이 표심 잡기에 분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30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 규모의 긴급재난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전했는데요.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대신 위기계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방식을 택한 것이며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 4만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긴급 재난생계비 1,22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최대 50만 원의 긴급 재난생계비를 지원하되 자칫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에게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 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직접대출 창구에 천여 명 이상이 몰리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인천 북부센터와 인천 남부센터는 대출 신청을 위해 방문한 소상공인들로 극심한 혼잡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5일부터 인천을 포함한 전국 62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기존 대출 여부와 매출 하락,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고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소상공인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